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? 저는 바이오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. 바이오요? 네. 네, 사실 조금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상당 부분 조금 이런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핫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죠. 그리고 이제 이제 행정부에서 이 바이오 관련된 또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개발하는 쪽에 특히나 뭐 항암제라든지 이런 쪽에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정책적인 흐름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에서의 옥석가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과의 좀 채널링이 높은 상황이고 최근에 뭐 바이오젠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눌렸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이벤트 있는 종목군들은 또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최근 미국 정부 안에서도 바이오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. 일단 바이오젠도 그렇고 또 보니까는 뭐 최근에 일라이 릴리도 최근에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바이오 기업 좋긴 하지만은 복불복의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한 매출처가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어떤 기업 보고 계세요? 네, 그래서 저는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. 뭐 이제 확실한 좀 이슈는 있고요. 지금 가격대가 6,000원대 후반이죠. 이제 좀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이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평균 인수가를 보시게 되면은 11,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6,800원이죠. 그러니까 이제 최대주주에 대한 평균 단가만 보더라도 사실 상방여력은 굉장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최근에 이제 삼자배정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에 대한 가액만 보더라도 그 이제 전환가액 같은 경우가 7,700원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사실 지금 상방은 더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이 최애진단 관련된 기업인데 최근에 뭐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조기진단 쪽으로의 사업 영역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시장 영역이 연평균 뭐 5%에서 6%가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앞으로 이런 또 전염병 같은 게 생기게 됐을 때 또 추가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고 사실 코로나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에 너무 좀 치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쪽에 대한 클리어랩 인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진단키트 업체들은 이제 FDA 승인이라든지 뭐 EUA 있는 이런 승인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. 거기서 판매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랩 같은 거를 인수를 해서 진행을 하면은 그런 걸 좀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수익성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긍정적일 수 있고 워낙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체외진단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큰 시장 규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정도 매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이런 진단키트 업체들은 뭐 PER이나 PBR 보시면 굉장히 좀 낮습니다. PER은 뭐 2배에서 4배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최근에 뭐 M&A라든지 이런 미국 시장의 진출로 인해서 새로운 이런 사업 영역들을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안에서의 충분한 기회가 있고 그런 이제 모멘텀들을 제외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보통 최대주주 평균 단가라든지 여기보다 많이 낮으면 거기에 이제 그 가격에 소급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주가가 너무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 저점 메리트도 충분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대를 해볼만하다. 그리고 보통 이런 인수를 할 때는 현금이 없는 기업들을 인수하는데 이 회사 현금 진짜 많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인수 이후에 이런 사업 영역의 확대에 좀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매수는 뭐 사실 바로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좀 불안하신 분들은 6,4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거래일에 조금 10% 이상의 상승대가 나왔었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조정 나온다면 충분히 그 가격대에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1차 목표가는 8,000원이고 2차 목표가는 11,000원입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뭐 CPI라든지 이제 일주일 이내에 좀 있다 보니까 1차 목표가 8,000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. 손절라인은 전저점보다 조금 더 아래인 5,350 깨지 않으면 뭐 지금 이슈나 전환가액이나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뭐 손절은 굳이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랩지노믹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. 어제 주가 좀 크게 뛰었기 때문에 일단은 6,400원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. 그리고 목표가는 8,000원대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